성경을 보면 우리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할수 있죠. 이 망가진 세상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이 만물이, 망가진 만물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 또이 일의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제대로 안다면 그대로 살면 됩니다. 누가 가장 복된 삶을 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 이 구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기도이지만 신앙의 고백과도 같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뜻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은 우리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잘안 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얽힌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어. 자,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참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어려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때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전 인수 격으로 해석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그 뜻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어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가 어려워. 도대체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그래서 이 뜻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의 뜻은 참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를 사람이 없어요. 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거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어떤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명한 건 가끔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종종 감사하라도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 감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죠. 범사에 라는 거 범사에.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에도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르지 못할 산처럼 보여요. 높은 정상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눈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것만 빼면 좋겠는데, 그냥 기뻐하라 했으면, 뭐 내가 거의 뭐좀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기도하라 그것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감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검사 쉬지 말고 항상이라는 단어. 자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밀어닥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꽃길이 아니잖아요 봄날 같은 인생만 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독한 겨울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우리는 언제 주로 감사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자동차가 뒹굴었는데 약간 타방상만 입었을 때 감사가 나오죠 아,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암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을 때 아,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쁜 상황과 마주쳤을 때, 사건과 사고가 연속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죠. 감정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냥 과연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이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될 말씀이 있어요. 18절을 다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줄을 거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를 이어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열렸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활동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요.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은 반드시 단서를 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일어난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열두 번 오락가락 할 거예요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이 늘 변하잖아요 부동산이 늘 변하잖아요 그 집값이라는 게늘 오르고 내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 바울은 조건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때 주어지는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강요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오늘 빌리보스도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감옥 안에서 매를 맞으며 갇혀 있었지만 한밤 중에 찬송과 기도하며 옹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스 안에서 그 비밀들을 계속 털어놓고 있는데요, 빌립보스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빌리뽀 사장 욕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빌보스 사장 1 3절 유명한 고절를 이루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을 어떤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었느니라, 이 말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그의 서신생에 계속 영어로는 in Christ, 헬라우는 e n t 리스 Christos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키워드예요, 기도.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망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든 상황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빌립스 사장 식구들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결핍을 호소하고 바닥을 긁으면 불평해야 할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바울이 겉으로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감사를 여는 키워드예요.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자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소원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감사를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넘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왜? 원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가난보다 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매일 그 광야에서 만나오 메추라기로 그 60만 아이들과 여자를 다 포함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오 메추라를 매일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애국에서는 우리가 가끔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 요구하는 게더 많아지면 원망과 불평은 불가피해지는 거죠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욕심은 체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으로 해결돼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따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여러분,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만족하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평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원망할 일이 감사할 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 터져 나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을 덮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엉켜버렸어.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그러나 우리는 좀더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죠?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뭐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다 보면 내 이해를 넘어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감사는 마땅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감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느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문제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서서히 이해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은 우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높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당장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어 일어나고 있는 길은 이런 이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저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감사가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고 그 불순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로마서 8장 28절은 이 감사절마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너무도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는 수없이 들었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q u a 그 뜻,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어떤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인간에 의해 저지를 당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악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이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을 이루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절망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크다는 걸 믿는다는 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그 절망적인 어떤 사건과 상황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나에게 닥친 그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다반사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너무 내가 어려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말씀에 무지해서, 혈기가 넘쳐서, 내 욕심 때문에 그릇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큰 화를 미치게 되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여러분, 야곱.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다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이 된 백성인데, 자기가 머리를 쓰고 막 그냥 잔머리 굴리고, 이 야곱은 잔머리, 잔머리 잔머리. 안 해도 될 고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일찍부터 그 엄마의 사랑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그 객지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족장이 되게 하시는 것. 아, 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도 어린 시절부터 당한 고통을 자세히 보면, 이게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고생하는 것 안에도 요셉의 미숙함이 있어요. 그 형들 앞에 자꾸 그꿈 얘기하는데, 꿈 얘기 딱 들어보면 형들이 기분 나쁘게 되 있어요. 또 형들의 그, 그, 아주 거친 성격들, 그 폭력성, 그 정호심. 또 아버지 야곱의 지혜롭지 않은 처신. 그거에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요. 아버지의 그 편애,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서 난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편애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인생을 얄곡게 만든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도무지 풀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누구도 풀수 없을 정도로 꼬인 겁니다 실타래라 면 완전히 뒤엉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하나하나씩 그 꼬인 걸다 풀어내시죠 마침내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할수 있으라 엘 백성들을 그대한 민족으로 일으켜 내시는 일에 요셉이 크게 기여한 거예요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미련함과 악과 미성숙함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그 선하신 손길로 인하여 그 모든 인간의 실패와 악마저도 재탄생되어서 하나님의 선으로 전화위복시키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아닌 것을 베푸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거. 야고보 1장 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으로 가득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서로 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두 다연결어역사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참 후회할 것들이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했습니다 철없는 선택과 결정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기대할 만한 게 과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딱 하나 있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한 선택이 1년 후, 10년 후, 그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로 작동할지 알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릴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 과거의 선택으로 인하여 후회하고 땅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과거의 나의 선택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선택마저도 선을 이루셔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시는 반전의 하나님 아, 네. 여러분 요셉의 일어난 사건들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것입니다 엉클어진 과거를 글작품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 내부의 사정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가정에 아내가 4명입니다. 자식이 배달한 재식이 12명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하루도 편한 날 날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여러분, 역기정, 이 복잡한 역기능적인 가정이 요새뿐이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완전히 꼬인 인생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으면 새로운 이야기로 재편집하시는 하나님. 성도력우위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에 밀어닥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을 했어요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 맡기고 막연하게 운이 좋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막연해요. 막연해. 그러려면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상황보다 일어난 상황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범사의 감사라고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어떤 사건에서에서 반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의 본성으로 본성은 감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배어 있는 습관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 사람들의 본성의 본성,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을 그대로 두면 어디까지 발전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 2절 23절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거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는데, 바꾸, 바꾸었는니 자, 적극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음망독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이 배음망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감사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본성을 끊는 일입니다. 죄의 성향을 극복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감사가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 이 과정이 간단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제2의 천성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던 내 천성이 감사의, 감사가 내 천성이 되는 삶으로 가려고 하면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결코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두 동일하게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습관이 기적을 낳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신의 성격과 성향까지 바꿔놓는 지경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포메이션이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완전히 이게 인격적으로 형성되서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행동의 간극이 큽니다. 알고는 이쯤에 행동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너무도 분명한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게 관심이 많은데요.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노력은 없고, 알려고 하는 노력만 많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에서 행동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삶의 변화는 행동에 옮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운동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의 변화가 어려워요. 그렇죠? 몸의 변화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 어떤 분은 뭐, 어, 운동하려고 러닝머신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운동복도 또 하나 사고. 어디 지금 빨래거리가 돼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빨래거리가 아니고 어떤 분은 그냥 또 중고 시장에 내놓은 분도 계시고. 쉽지 않아요. 왜? 이전의 삶의 방식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몸의 변화, 생각의 변화, 은혜의 변화 모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호주에서 20년 있으면서 서구 분들, 서구 사람들에게 참 좋은 언어생활은 땡큐 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 익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 부모들도 그걸 훈련시키더라고요 하여튼 땡큐 해야지 Say thank you 땡큐 thank you. 아이들도 땡큐 땡큐 그리고 이 문화 자체가 감사하다는 게 몸에 익어있어. 입에 익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약간 비켜졌는데도 땡큐. 우리가 더뭐 우리 전혀 안할 건데 하여튼 조금만 표현을 해도 땡큐예요. 땡큐. 저도 한 20년 외국에 있었으니까 뭐 다른 영어보다도 이, 이 땡큐가 입에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참 저도 모르게 자꾸 땡큐가 나오더라고요. 땡큐, 땡큐. 한국 사람이 왜 자꾸 땡큐, 땡큐 하나.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수는 있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그걸 안 하더라고요. 다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게 된 버린 거죠. 입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입에 이거 있는 사람은 이제 건드리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치는데 욕 나오고, 여기 치도 욕 나오고. 스쳐 지나가도 욕하고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차있습니까? 속에 차있는 게 나와요 골로서 2장 7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밟으면 세움을 받아 고용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넘치게 하라는 말은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언어, 내 생각 속에 포메이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로 성향이 그것은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영성은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의 회복까지 가요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데 진짜 회복은 습관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분은 은혜 받았어요 아직 영적 습관이 안 잡혀서 본래대로 돌아가요 저녁 되면 이차 뭐 어디 술집으로 가고 자연스러워 그러다가 해결하고 아, 돌아오는데 아직 포메이션이 안된 거예요 영성은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회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의 습관이 완전히 몸에 잡혀지고 그것이 헤비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성품이 되는 관계. 그래서 그 입술에 그냥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단계. 그것이 골로새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성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높은 레벨입니다. 신앙의 높은 인격이죠. 범사의 감사는 상황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초월적 신앙입니다. 감사로 인한 삶은 전혀 다른 레벨이 됩니다. 범사의 감사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꼬인 것들이 다 풀리고요. 눌린 가슴이 녹아내리고, 초조한 삶의 평정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부차적인 복들이 무수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회복, 활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현실에 붕떠 있으면 안 돼요 현실이, 현실은 신앙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체화된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남다른 인생이 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로 지은 집은 누가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에 당장 결론을 내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쩌면 내 손길을 벗어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족을 달지 말고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수록 하고 싶은 말을 안으로 삼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했던 말들은 요다 후회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날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감사할 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얻은 것도 많아요 우리의 모든 일의 결론은 감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구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교회를 오실 때여러분들 감과 사과를 하나씩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 입구에 막 쌀도 쌓아놓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감을, 감이나 사과를 가지고 올 때도 여러분, 저는 이건 그냥 가지고 오는 거지만 사실은 이 감과 사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열매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준 우주의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고 그 섭리가 사계절 땅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가을에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난리법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이 감과 사과를 들고 온 것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호박을 제 아내가 호박 그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 누런 수박이 이 호박이 이렇게 있길래 그게 아주 싸더라고요. 많은 하는 건 사과. 얼마 전에 개봉을 했어. 바박죽을 끓이기 위해서 개봉했는데 저도 옆에서 거들었는데 와그 안에 씨가 한 무더리 나오는 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바닥에 깔아서 말렸어요. 왜냐하면 제 처제가 최근에 텃밭을 가꾼다는데 그 길이 보내기로 그리고 내년에 그 내가 한 수백 개의 씨앗을 줬으니 하나는 안 주겠습니까? 만 원짜리 호박을 하나 샀는데 하나님은 씨까지 한 묶음 주십니다 이 하나의 씨앗 하나의 호박이 몇개 열릴지 알 길이 없어 메이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의 삶 속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작지만 감사할 때, 감사할 것은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그 감사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그 감사의 파장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비에 우리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로비에 만들어 놨어요.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감사의 제목을 적고, 그 안에 통에 넣었어요. 가득 채워졌어요.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표현을 하도록 홈페이지에 열어 놓았더니, 수없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은혜의 마지막이 감사만 될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내가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승리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결론을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한해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버리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끊임없이 써서 주님 앞에 올려보십시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한 달을 보내시고,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